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리아입니다. 오늘은 교정한 지 이제 두 달째가 되어 가는데요. 두 달이 되면서 제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, 또 제가 교정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팁들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우선은 두 달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. 그 중에 하나는 치아가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. 생각보다 치열이 되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고르게 된것 같아요. 원래 제 아래 치아가 엄청 삐뚤거리고 울퉁불퉁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정상화되는 느낌? 그리고 자면서 항상 이를 탁탁 치는 그런 습관이 생겼었는데 한 달이 좀 지나니까 그런 습관들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사라졌고요. 두 달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도 치열이 움직이는 느낌이 났어요.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났었고, 그리고 얼굴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. 하관이 조금 줄어든 느낌? 옛날에는 조금 둥그스름 했었는데, 이제는 조금 살짝 여기가 갸름해진 느낌? 근데 모르겠어요.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. 근데 아직도 발음은 잘안 돼요. 지금도 살짝 발음이 안 되는데,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밥을 먹거나 뭔가를 씹을 때 이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. 그 대신, 앞니는 아직까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. 앞니는 아파요. 아직도 피가 조금 안 통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. 두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고요. 아마 이제 저는 한 4개월 정도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되면서 과연 제가 잘 버틸 수 있을지 왜냐면은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. 아, 그리고 이거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. 치아를 교정하고 그리고 한달 뒤에 철사를 교체를 하는데 너무 아팠어요. 네. 이게 사람마다 치아가 다르기 때문에 아픔의 정도도 다르겠죠.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 아플지 몰랐어요. 비유를 하자면 치아가 엄청 민감하고 엄청 아픈 상태였을 거예요. 한달 전쯤에는. 그런데 치아 하나하나를 펜치로 이렇게 잡아서 비트는 느낌? 그리고 막 이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 정도로 철사 바꿀 때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한테 너무 아프다고 치아 지금 빠지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하면서 막 소름 피웠거든요. 너무 죄송한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. 너무 아팠고 치아 교정할 때는 안 아팠어요. 그거에 비하면은 치아를 막 엄청 누르고 뽑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철사 교정하는데. 그리고 이제 두 달째 되었을 때 이거 철사를 교체하러 갔는데 너무 또 겁을 먹은 거예요. 왜냐면은 처음에 그 아팠던 게 너무 충격이 커서 이제 치과 가는 게좀 무서워졌어요. 철사를 또 교체를 하는데 처음만큼은 아프진 않았어요. 아마 치아 중에서 되게 살짝 건드면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쪽 부분을 교체할 때 진짜 이거는 펜치로 잡아서 그냥 치아를 비트는 느낌이야. 비틀어서 뺄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?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팠는데 또 아래 치아는 생각보다 덜 아프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처음에 교체할 때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그나마 반 정도?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이거 원래 다 아프냐고, 저처럼 이렇게 아픔을 심하게 느끼냐고 했더니,
피부가 예민하고 그런 분들은 치아도 예민할 가능성이 많대요. 그래서 저도 피부가 엄청 예민하거든요. 조금만 잘못 바르면 막 뒤집어져요. 그런 피부를 가졌는데 치아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치아도 민감한가 봐요. 그래서 저는 엄청 아팠지만 그래도 두 번째는 조금 괜찮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철사 교체하고 너무 아파서 교정했던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. 너도 아팠냐고. 근데 친구들이 정말 아프다고. 정상이더라고요. 네. 또 뭐가 있을까요? 음식은 이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먹을 수 있어요. 그 대신 앞니로는 먹기는 아직도 좀 힘들어요. 웬만한 거 먹을 수 있고 이제 조금 적응해 가는 느낌? 그리고 이게 치아가 교정이 되면서 이 여기 교정하는 부분이 입술이랑 막 다 닿더라고요. 근데 이게 되게 알다시피 되게 까칠까칠하거든요. 되게 아파요. 그래서 막 입술 막 다 찢어지고 저 여기 찢어졌어요. 찢어지고 그래서 치과에 갔을 때 여기 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좀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붙여줬고요. 그리고 제가 밥을 먹다가 여기가 빠진 거예요. 놀래가지고 치과에 가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대요. 밥 먹다가. 근데 제가 그 물어봤어요. 만약에 해외에 있을 때 이 철사 부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,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조치를 할 수 있대요. 이게 끊어지면은 부분 쪽에를 끊으면 된대요. 그 임시방편으로 손톱깎이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끊으면 된대요. 안 그러면 여기 되게 입안에서 달랑달랑 거리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길이를 줄여가지고 최대한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. 이게 교정하는 분들이 생각해보니까 해외 나갔을 때 만약에 교정하는 부분이 빠지거나 그러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철사 하나 빠진 거 가지고도 무서워가지고 막 치울 다시 돌아올까봐. 근데 별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되게 당황스러웠었던 것 같아요. 아마 저 같은 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요. 아무튼 저는 이제 두 달밖에 안 된 초짜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. 교정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? 저도 초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싶었는데 또 치아가 움직이고 교정이 되는 거 보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조금만 힘내고요. 이제 네 달쯤 되면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